책종이를 네모 모양으로 두 번 접어주세요. 접은 종이를 편 뒤 가운데 모인 점으로 모서리를 접어요. 책종이를 뒤집고 가운데 점으로 두 모서리를 접어요. 종이를 뒤집고 튀어나온 위쪽을 가운데까지 접어주세요. 양쪽 변을 가운데까지 접어주세요. 종이를 뒤집고 손가락을 넣어 양쪽 윗부분을 펴 접어주세요. 종이를 뒤집고 뾰족한 윗부분을 조금씩 아래로 접어주세요. 접은 부분을 열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고 열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책종이를 반으로 접은 뒤 접은 선을 따라 잘라주세요. 자른 종이를 반으로 세 번 접어주세요. 접은 종이 막대를 개구리 몸통 사이에 끼워 움직여주면 입을 움직이는 개구리 완성입니다. 다음 주 월요일 또 만나요.